안녕하세요. 안녕.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 바로 다시 돌아온 플레이보이 카리. 트래비스 스캇이 같이 했다고 들은 백룸이라는 노래입니다. 지금 이게 엄청 조회수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플레이보이 카티가 3분이 채 안 되는 이 트랙에서 또 어떠한 변화를 또 주려고 노력을 했을지 또 그걸 어떻게 구현했을지 참 궁금합니다. 사운드적으로 좀 어떻게 변화했을지도 참 궁금하고 이 노래 전체적인 바이브도 좀 궁금합니다. 플레이보이 카티라는 아티스트가 무작정 뭐 여자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아티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저기 제목에 트래비스 스캇 섹시스 데스 인디아나 420비치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술 여자 얘기 아닌데 420비치면 420명의 비치스? In the middle of the field, throw me a bomb, throw that be like quarterback. Stand in the field, hold on the bomb, throw that hole like quarterback. Stand in the field, hold me a. 근데 방금 검은 화면일 때 저 바퀴 테두리 보여요? 노란색? 어, 그거 우리 OBS야. 근데 약간 나는 이 카메라 시점이 좀 무서운 게 항상 공포, 외국 공포 보면 항상 약간 이런 화질의 질감에 갑자기 막 그 존나 키 큰 슬렌더맨인가? 아. 그리고 저 사무실 안에 들어있는 격리부는 저렇게 하면 한국에서 잘려요. 그치. 풍기문란죄로 바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바로 잘립니다. 저거 이렇게 방금 스윙하는 거 바비 슈멜데가 옛날에 막 이렇게 하면서 랩했었잖아. 오랜만에 본다, 저 무브먼트. 손가락에 내가 봤을 땐 적어도 60억 이상 있지 않을까? 근데 쟤 네일아트도 받았나 본데? 연장까지 한 거 아니야? 플레이볼 카테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 자기는 뭐 락스타가 그게지 뭐 힙스타, 뭐 힙합 슈퍼스타가 꿈이 아니라고. 제가 아까 영상 앞부분에 여자, 술, 마약 얘기만 하는 아티스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플레이보이 카티라는 아티스트가 무작정 뭐 여자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아티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정정할게요. 맞습니다, 그런 분이. 왜냐면 뮤직비디오에 계속 그런 것만 나오는 것 같아요. 정정하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왜곡됐습니다. 양해해주세요. She's a trend, the type of song trying to power, yeah, yeah. Ooh, hate the one time they're my, hate the one time they're not. Fuck all these bitches in box, all of these hoes are hot. Ooh, I'm walking around with a lot, pockets they fill with them nuts. Fuck the internet. Bitches trying to see pictures, I don't give a fuck about much. I think I need me an ice spice, yeah, I want me a munch. In the middle of the field, throw me a bomb, throw that bitch like quarterback. 근데 이 룹 되게 좋다. 룹이 되게 좋은데? 내가 봤을 때 불모카의 힘이다. 그의 불모카. 권능이다. 룹이 아주 사운드적으로 듣기 좋네요. 둘이 같이 만났잖아요. 그럼 핀 좀 찍으세요, 제발. 핀 좀 찍으세요, 트래비스 스캇 씨. 그 이번에 어디서 공연하는데
23곡인가 4곡까지 한 게 이제 그 콘서트의 원래 타임라인인데 그 곡의 이제 라인이 33곡을 총 했는데 나머지 곡 다 앵콜이었단 말이야. 그거 뭔지 아세요? 다 핀만 불렀대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트래비스 스캇 씨의 핀을 열광하고 있을 때 빨리 좀 내보내세요. 제발 찍어놓은 거 있는 거 아니니까 하드디스크 털기 전에 빨리 여세요. I keep a fool drumming, never know what fool's coming. Yeah. In the middle of the field, throw me a bomb, don't it be like quarterback. Standing in the field, holding a bomb, don't it hold like quarterback. Standing in the field, holding me a bomb, don't it hold like quarterback. 자, 오늘 플레이보이 카티의 백룸이라는 노래 같이 들어봤습니다. 사운드적으로 일단 저는 비트의 루비 좀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루비 너무 귀에 잘 들어오다 보니까 플레이보이 카티랑 뭐 여타 다른 아티스트들이 같이 참여한 아티스트들이 더 좀 찰떡같이 들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듣기 너무 좋았고 2024년 1월달 아니죠 2023년 12월부터 1월까지 들은 힙합곡 중에 단언컨대 진짜 힙합다운 노래인 것 같다. 딱 그 힙합의 느낌이 물씬 나는 그냥 인트로부터 자체가 아 이 새끼 뭐 죽이겠다 이런 느낌이라 참 듣기 좀 좋았던 것 같고 전투력을 높이고 싶다면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백룸을 검색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노래가 상당히 좀 강력하다. 이제 단전에서 끌어오는 강력함. 노래 참 잘 들었고 플레이보이 카티가 이제 입고 나왔던 옷은 제가 시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와 융합시킬 수 없습니다.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 민재 씨는 또 무슨 얘기할지 모르겠구나 내가. 그럼 민재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새끼야. 그게 원래 너 모습이야. 숨기지 말라고. 그냥 이 노래는 미원탕 같은 거예요. 자극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싸구려가 아니라 그냥 말이 미원탕이라는 거지. 핀 뮤비부터 만드세요. 우린 이 노래 듣고 있을 테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자극을 듣고 있다니 더 큰 자극을 원하는 게 참 재현 씨 삶도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의견 여기까지입니다. 저한테 공격을 질문 있습니다. 해보세요. 공격이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방금 저한테 그렇게 코뼈 부러뜨려버리기 전에 제 코 높아요. 자 자극 자 이걸 들고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리액션 컨텐츠 영상은 매주 2회 저녁 시간대에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저희가 업로드하는 모든 영상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 또 좋은 노래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ick of being